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 EULCS 썸머 스플릿 오늘 플레이오프 1일차로 인사드립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캐스터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 독사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대망의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는데 어느덧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맞습니다. 레귤러 시즌은 준비 기간이고 지금부터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롤드컵 직행까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오늘 매치업부터가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거든요. 어느 팀이 승리할지 기대가 특히나 더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10개 팀 중에 6팀을 추려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그 중에 한 팀은 스플라이스인데 지난 시즌 3위거든요. 이번 시즌에 잠깐 삐끗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였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샬케 같은 경우에도 썸머 때 스프링과는 다른 경기력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매치업 너무나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를 보기에 앞서 플레이오프 전체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전체 일정이고요. 이번 주가 쿼터 파이널 플레이오프 1라운드입니다. 샬케와 스플라이스, G2와 미스피치가 이번 주에 격돌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 둘의 대결은 결승전 같은 라인업이거든요. 아, 뭐 그렇죠. 그런데 쿼터 파이널에서 맞붙게 되었네요. 네, G2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G2와 미스피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매치업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BO5로 진행이 되고요. 스플라이스와 샬케입니다. 일단 스플라이스와 샬케 상체와 하체의 대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뱀픽을 준비해 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패치 버전이 8.15냐 8.16에 따라 8.16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진 뱀픽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양팀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플라이스입니다. 오드암네, 석스디스키, 코베, 카싱이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샬케, 비지처지, 어메이징, 육덕, 업셋, 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라인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플라이스는 바텀 캐리를 좀 더 지향하는 팀이고 샬케 같은 경우에는 상체로 캐리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뱀픽을 준비했느냐, 예를 들면 뭐 탑에서 오드암대를 상대로 비차지가 카운터픽을 가져가느냐 등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확실히 힘을 주는 라인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 상체와 하체의 대결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스플라이스 쪽에 다른 네. 기대를 하기도 해요. 어떤 스플라이스가 상체가 약한 팀은 또 결코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 중후반부터는 바텀 캐리가 아니라 상체 캐리를 역으로 노렸던 만큼 폼이 돌아온 지금이라면 조합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 한마디로 바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샬케 너네 상체가 좋지 오케이 정면 승부다 딱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나 바뀐 패치라면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플레이오프 첫 번째 1일차 매치업 샬케와 스플라이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플레이오프부터는 BO5 다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 레귤러 시즌까지 단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다전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단판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단판성 전략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이번에는 다전제이기 때문에 다전제에 맞춘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상대팀을 경기를 하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세트 끝나고 분석하고 그에 맞춘 카드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서로를 분석하는 그런 묘미가 더욱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 샬케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에 적합한 이제 에이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 내에서도 다양한 픽을 보여준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기대해볼 수밖에 없겠죠. 네, 평소에 늘 보는 그 챔피언들이 아니라 새로운 픽을 만나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네요. 일단은 샬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다만 스프링 때는 7승 11패 8등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른바 최하위권 망했었거든요. H2K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스프링 때는 플레이오프 나가긴 나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서 그렇지. 뭐 그렇긴 했었죠. 네. 예. 샬케는 가지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탄력 받으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롤드컵을 위해서는 우승까지 해야 됩니다. 아 물론이죠. 샬케 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승까지 해야 되고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승까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대로 어영부영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게 되면 네. 결국 이제 최종 진출전 나가야 되는 거고 최종 진출전에서 이제 나중에 나간다 정도의 이점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최종 진출전 가게 되면 선발전 가게 되면 그만큼 더 체력 소모하고 심력 소모하고 피곤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가는 게 최고거든요. 특히나 샬케는 스프링 때에 비해서 달라진 모습 보는 게 더욱더 놀라운 것이 엔트리 변화도 없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그 팀으로서의 합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더 강해지고 단단한 팀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양 팀 밴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8.16 패치로 들어가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네. 제가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썰스 선수의 헤카림이에요. 이 선수 헤카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랬었죠. 이번 패치 버전에 헤카림이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지 않은 픽이 되었습니다. 야, 과연 유니콘 때는 보여줬던 그 헤카림을 스플라이스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스플라이스는 아칼리의 세주하니 샬케는 바루스 사이온 그리고 알리스타벤한 스플라이스네요. 일단 바뀐 패치 버전으로 봤을 때 네. 탐켄치의 픽률이 전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패치 버전 기준으로 브라움 서폿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먼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원래 양대 산맥이었는데 확실히 그 탐켄치의 주요 스킬이었던 집어 삼키기 W 스킬 1레벨 때 쿨타임이 2배까지 증가했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브라움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스플라이스가 가져갑니다. 자, 이어지는 샬켄데요. 라이즈 가져갈 만하죠. 자, 무난한 라이즈 락인 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픽 트런들. 아, 트런들까지. 근데 아트록스가 너프를 당해서인지 이제는 밴을 안 하고 굳이 가져가지도 않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이제 궁극기의 쿨타임과 이 스킬의 회복량이 약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니언에게 들어가는 회복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만큼 라인에서 위협적이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한마디로 그냥 선픽으로 가져가서 다 들어와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라가스를 챙겨간 슬라이스. 자,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픽까지 준비하고 있는 슬라이스인데요. 실제로 피즈의 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적 검색 사이트 기준으로는. 실제로 NA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맞습니다. 이번 버전의 패치로 인해 너프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피즈가 경계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피즈는 여전히 강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슬라이스에서 피즈를 가져갈지도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은 이즈리얼까지 가져가면서 바텀 네, 이즈리얼 브라움으로 완성을 시켰고 이어지는 샬케입니다. 쉔. 와우, 락이 됐네요. 이 쉔은 비지차지의 탑쉔이라는 거죠. 비지차지 쉔 장인이거든요. 네, 아 물론 벤더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지차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탑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 라인이냐라고 확정짓긴 아직은 어려워요. 자, 이어서 헬케에서는 이렐리아를 변했습니다. 일단 저 쉔이란 카드가 한동안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등장을 하게 됐네요. 여태까지 아껴놓은 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새로 준비해온 픽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스플라이스 소가스벤입니다. 일단 두 번째 벤테이지에선 양팀 다 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밴해주고 있어요. 비지차지의 픽을 최대한 제한해주고 있고 반대로 샬케 측에서도 오드암네 픽을 제한해주고 있어요. 오드암네가 원래 캐리력 있는 탑라이너잖아요. 네. 공격적인 픽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렐리아 같은 픽을 밴할만 하죠. 그리고 제이스보다는 카시오페아 쪽을 변했네요. 니스키 선수가 한창 때 카시오페아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었으니까요. 확실히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쯤에서였죠. 근데 니스키 선수가 5대 2 상황에서 한 명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 충분히 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플라이스가 피즈를 변했네요. 야, 우리도 안 쓸 거고 너희도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이사, 업셋의 카이사 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플라이스 아직 샬케의 라인업이 어디가 어디다 명확하게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을 하면서 님은 픽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아리? 설마? 설마? 근데 워낙 코베 선수는 아리를 자주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네,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르. 무난하게 나른가요? 락이 됐습니다. 나릅니다. 가장 무난한 픽으로 가고 있고 미드 질련 노려보나요? 자, 확실히 카싱이 있는 스플라이스라면 질련에 대한 연구 많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미드 질련으로도 괜찮다. NA 기준으로 승률 굉장히 높은 픽이거든요. 맞습니다. 벤치마킹 하나요?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련을 가져가게 되면 데미지 밸런스가 약간 안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꾸네요. 신드라. 굉장히 정석적이고 스플라이스가 잘 다루는 조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 마오카이? 는 안 가져가겠죠. 네. 차라리 노틸러스를 가져가지. 와! 락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이 대단하네요. 오. 아니다라고 확언했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마오카이는 언제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만 괴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 상대가 나르라서 라인전에서 뭐 버티기도 이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확실히 힘들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오카이가 아예 못 버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르 상대로 버티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예, 한 30분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만 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마오카이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한타로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뭐 나르가 탄력받기 전에 뭐 게임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핑크빛 시나리오만 그려본다면. 근데 이게 이번 패치 버전에도 마오카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나르와 마오카이 구도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챔피언 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과연 비지차지의 마오카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확실히 그 부분도 지금 탈퀘 조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조합으로 봤을 때 8.16 패치로 지금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상향됐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가져온 픽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샬케의 조합이 기대가 됩니다. 탑 마오카이도 그렇고 서포 쉔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틸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오카이가 나오니까 좀 의외네요. 네, 확실히 노틸러스가 이른바 쉴드 스킬이죠. 네. 스킬이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이번 패치 버전으로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포터로 오히려 많이 쓴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히 나올 만한 픽이 되었거든요. 예. 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카드를 헬케에서 꺼내들었습니다. 무난한 스플라이스 조합이냐 변화 비장의 수를 가지고 온 헬케의 조합이냐 경기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오랜만에 들어오는 다전제라서 더욱더 제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막 이렇게 되니까 두근두근 막 심장이 떨리네요. 아, 저도 오랜만에 다전제 중계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여차하면 3대0 같은 시원한 경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매치업 역시 5세트까지 가야 제맛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해봤자 뭐 5게임, 10게임 평소랑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거든요. 밀도 있는 경기가 재밌잖아요. 아, 뭐 그럼 밀도 있고 그럼 5경기까지 예, 아, 두 마리 그러면 정말 좋죠. 걸로. 근데 예. 그런 경기 결승전에 다 나와야죠. 결승전 전에 너무 좋은 경기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결승전의 인상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결승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이 나오면 좋지 않나. 그런 방법도 있죠. 확실히 이게 길게 가려면은 확실히 얘기해 주신 대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니까요. 좀만 더 욕심 부려보자면 아, 이 이상의 경기는 나오지 않겠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더한 경기가 나오고 항상 나와요. 제가 네. 그걸 느낀 게 15시즌 롤드컵이었습니다. SKT의 경기력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봤던 최고의 경기다 이런 말 했는데 네.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그런 경기 나오더라고요. 4강이었나요? SKT와 락스의 경기가 또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게 갱신될 수도 있어요. 플라이스와 샬케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불가능하지 않죠. 네. 아직 2분 때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 때 넘어가면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그쵸. 상당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죠. 네. 초반에는 결국 뭐 이제 정글 어디서 시작했다 정도 외에는 와드와 인베이드 정도 말고는 중요한 게 딱히 없거든요. 이런 초반에 이제 딜 교환으로 킬이 나온다 그건 그야말로 사고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나 이번 썸머 LCS를 봤을 때
그때 큰 이득을 본 팀이 꼭 이기지 않아요. 아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리그든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인베 어 제규환. 야 니스키 왜 신드라 꺼냈는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러한 정석적인 메이지 챔피언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죠. 네. 자 아래쪽에는 썩스 선수의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시즌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다시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있죠. 네. 그게 스플라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과 연결이 됐고요. 지금 탑쪽 어메이징 보고 있습니다만 마오카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갱홍이긴 한데 지금 나르가 저 정도 거리를 둔다면 애매하죠. 전멸 뒤틀린 전진 쓴다고 해도 나르가 전멸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갱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그라가스는 정글링 쪽으로 돌아갔고 어메이징은 아직도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라가스처럼 정글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오도함네 선수는 옆쪽에 슬쩍 와서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라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군 정글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약간 수비적인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똑같이 성장만 해도 CS 약간 밀리더라도 결국 나르가 이기거든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건 스플라이스 쪽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 스플라이스 스프링 때 좋았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오프 못 올 뻔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위험했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라운드 리프트 라이벌즈 이후부터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잘 달려나간다면 우승하고 롤드컵 빠밤 직행 딱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팀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모든 팀이. 그럼요. 그리고 그 꿈같은 시나리오를 모두 바라고 있을 거고요. 말 그대로 모두 예. 모든 팀이 다 바라고 있을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과연 어느 쪽이 직행을 하게 될지. 자 일단 미드 쪽은 또 귀환 한번 했다가 라인 쪽으로 돌아온 육덕 선수 즐겨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돌아오는 라인 잘 오 도발 이즈리얼이 잘 빠졌어요. 오 미드 쪽 오 선수 예, 타이밍 좋죠. 야 이거는 너무 깔끔한데요. 야 깔끔하네요. 네 마무리됩니다. 버스 선수의 전멸 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버스트 블러드는 스플라이스가 챙겨갔어요. 정확한 갱킹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라이즈의 CS가 좀 이즈리얼 불교한 하지만 잘 막아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라이즈의 CS가 좀 많이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좋죠. 맞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좀 따라갈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 다시 보죠. 리스키가 슬쩍 보다가 도식자를 키고 뛰어가서 정확한 타이밍에 갱킹을 성공시켰네요. 네. 야,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위쪽에 어메이징 다시 한번 탑보고 있는데 옆에 와드는 없지만 지금 또 그라가스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나르는 6레벨인데 마오칸 6레벨이 아니라서 이대로 싸우면 샬케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메이징 전멸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샬키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은 게 아니라 전멸 하나 정도면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위기를 잘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자 미드에서도 이득 받고 탑 쪽에서도 스펠상으로 약간이지만 재미를 봤습니다. 분위기 좋은 스플라이스. 바텀은 고요해요. 몇 번 벤더 선수의 도발이 들어가긴 했지만 뭐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딜교환에서 약간의 이득을 보는 정도가 끝이고 예. 당분간은 미드의 육덕의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딜교환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CS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고 그거를 어메이징이 와서 그냥 풀어준다고 지금은 쉽지 않아. 너무 잘 맞추는데요. 네. 이어서 그냥 오! 한대 더 마무리! 야. 확실하게 킬각이다. 마지막까지 보고 들어가서 마무리한 니스키입니다. 예, 정말 절묘한 킬 견적이었고 예. 육덕 선수는 일단 여신의 눈물을 먼저 사왔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뭐 그렇죠. 이렇게 죽음으로써 균형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스킬을 정타로 맞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네. 여기서 맞고. 스킬을 전부 다 맞아버리면서 체력 관리가 안 되는 상황. 깔끔하게
전멸까지 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야, 이렇게 말린 미드, 이렇게 말린 육덕을 보는 게 또 얼마만인가 싶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말렸다는 것이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예.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미드에서의 차이가 바텀, 탑 점점 퍼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석사 안쪽으로 들어가고 카싱과 코베까지 와서 블루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미드 차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블루 진영에 들어가서 블루를 뺏어오고 있네요. 예. 결과적으로 이건 뭐 샬키 입장에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죠. 뭐 그렇죠. 따라 바텀 쪽에서도 먼저 라인을 밀어놓고 있던 쪽이 스플라이스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할 게 없었습니다. 나마 탑 쪽에서 뭐 브리지 처지가 아직은 뭐 별 문제 없이 파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탑 다이브. 오, 탑 이렇게? 다이브. 근데 이게 오담네가 분노가 잘 찼거든요. 아, 쉔까지 와요? 예, 세 명이면 되게 잘 전멸, 전멸. 오담네 전멸 있어요. 오담네 아, 나르. 아, 비차지의 어그로 평까지 완벽했네요. 네. 탑 쪽에서 한번 떠가고 있는 샬케. 스플라이스 바텀 쪽에서 불룡 챙겨가고 있습니다. 바텀과 미드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탑 쪽에서 또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플레이로 샬케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했어요. 예. 일단 첫... 지금 당장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했던 나르였거든요. 근데 이번 다이브로 나르를 잡아내었기 때문에 나르의 아이템이 굉장히 꼬였죠. 그러니까 미드 다이브. 미드? 아직 자, 전멸 없어요, 죽도. 자, 그러니까 애초에 뒤로 빠졌고 타워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죠. 자, 절반 이하까지 포탑 체력이 깎이고 있는 샬키입니다. 네, 그래도 포블은 가져왔기 때문에 뭐 최대한 오랜 시간 버티면 큰 문제는 없겠죠. 자, 탑쪽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마오카이가 궁극기를 사용해주면서 갱홍을 시작하였고, 나르가 최대한 분노를 참으면서 채우면서 싸워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발에 걸리는 바람에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네. 그러다보니 뭐 무난하게 데스하는 그림이 나오게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르를 잠깐 말려놓았기 때문에 나르가 앞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마오카이가 라인 계속해서 밀면서 상대 정글 시야 잡고 로밍 갈 수 있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스플라이스가 아니라 샬케가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특히나 미드를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예. 근데 또 이제 단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르가 라이즈보다 잘 컸어요. 그 이상으로 망한 라이즈를 샬케는 살려내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플라이스 입장에선 그 라이즈를 더 괴롭히면 돼요. 예. 자, 결국 포인트가 다시 미드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자, 이후에 교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어우, 스톱 또 들어갔어요. 아, 너무 아프네요. 이거 좀 깨야 되겠는데요? 빨리 도망가야죠. 오. 예. 데미지가 너무 강해서 딜 교환이 안 돼요. 일단 맞으면 도망부터 가야죠. 예, 말이 안 통하네요. 그나마 마법 정약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만, 이러면 이제 다음에 라인 먹다가 한 번 더 맞으면 죽거든요. 맞습니다. 분멸이 있다고 그 데미지를 넘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 시작해고 뛰어가죠. 자, 근데 그렇게 각이 나오나요? 예, 애매하죠. 비지차지가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혹시 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옆쪽에 있는 제어와드도 지워졌고요. 어메이 지금 미드 옆쪽에 있습니다만 당장 미드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드에 함부로 갔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역갱을 맞게 되면 둘이 다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각이 안 나오죠. 지금 라이즈 8레벨이거든요. 신드라 10레벨이에요. 대화가 안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 라이즈가 9레벨이 돼도 신드라가 11렙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그럼 궁극기 레벨 차이 더 버티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샬케. 잘 버텨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뒤가 없는 자리죠. 여기서는 지면 그냥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우승까지 노려봐야 롤드컵 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이 두 팀은 향후에 선발전 자격이 있습니다만 선발전 갈 바에는 당연히 직행이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발전도 가능하면 많은 포인트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하고 싶은 거고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쌓아놔야겠죠. 네. 그래서 바텀쪽 포탑 코베와 카싱이 먼저 밀어냅니다. 바텀타워를 먼저 밀어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스플라이스는 바텀쪽에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스플라이스의 바텀쪽과 라인 푸시하다 보니까 밀게 되었죠. 샬케는 그와 반대로 탑쪽에 힘을 줬기 때문에 탑타워를 일찍 밀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탑과 바텀 어느 팀이 추가적인 이득을 다른 라인에서 만들어줄지 더 급한 건 지금 샬케예요. 미드에서는 여전히 CS 차이 벌어져 있고 일단 정글 쪽에 시야부터 지우면서 이번 블루는 좀 뺏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샬케 바텀 같은데 예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타워가 밀린 만큼 라인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샬케의 보디오가 커버를 와서 같이 라이즈에게 먹여주네요. 이 블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맞습니다. 이런 블루까지 안 준다면 라이즈가 라인 푸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도 그 블루를 챙겼기 때문에 얘기해주신 그 부분 이제는 라인 클리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것만 된다면 신드라가 딜교환 하려고 와도 라인 지우고 뒤쪽으로 빠지는 그런 라이즈의 모습도 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어지는 용은 불용이고요. 곧 있으면 나오게 되겠네요. 일단 샬케의 조합의 특성상 라이즈가 초반부터 중반까지를 견인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라이즈가 미래에서 빠르게 무너져버리다 보니까 탑과 바텀이 붕 뜬 감이 약간 있긴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오카이가 미드 봐주고요. 네, 근데 여기 자, 더 들어가지 않았죠, 샬케? 이게 좁히고 들어가기에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이니시에이팅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조합이다 보니 할 수가 없었죠. 예. 물론 아주 불가능하진 않은데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공간을 꼭게 다 타고 넘어갔다가 점사당하면 다 녹아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선택지를 고를 순 없겠죠. 예. 불확실하고 위험한 수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수를 두고 싶은 샬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니시에이팅을 실패하면 5대4도 져요 한타에서. 예. 그러다 보니 한번 넘겼고 천천히 파밍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니스키도 아래쪽으로 슬쩍 내려오면서 지금? 계속 미드만 압박하죠 스플라이스. 예. 곧 있으면 나오는 불룡까지 챙긴다면 두 번째 불룡 더욱더 스플라이스의 후반 화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거 싸울 생각이 있나요 샬케? 제 생각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오카이도 내려오지 않고 옆쪽 어메이징 그냥 가라는 거죠. 상대를 잡아낼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네. 잡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어메이징을 쫓아내는 용도의 궁극기였습니다. 자리 아래쪽에는 스플라이스의 EU LCS 썸머에서 승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트 라이벌즈 다녀온 이후에 진 횟수가 5번인데 리프트 라이벌즈 전에 진 횟수는 4번이죠. 예. 일단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반반이에요. 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리프트 라이벌즈 때 3번 지고 전에 3번 지고 그 이후에 6번 졌네요. 그리고 샬케는 13승 7패 상대적으로 더 좋은 승패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샬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갑자기 시즌 중반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강팀이 되었죠. 그렇죠. 물론 타이브레이커에서 살짝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정비하고 와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력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전령 어메디 선수 미드 쪽에 풀었고요.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전령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비지차지까지 내려와서 억지로 각을 노려보는 거죠. 근데 비지차지 만났어요? 이러면은 먼저 좀 맞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전령의 헤딩까지는 들어가겠고요. 눈을 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약하게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샬키 입장에서 더욱더 불편한 것이 이게 다음용도 불룡이거든요. 만약에 스플라이스가 이 세 번째 불룡까지 챙긴다면 더욱더 게임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타 견적이 정말 어려워지겠죠. 예. 스플라이스가 결국 미드 1차 타워를 먼저 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탑쪽 시야를 잡고 있네요. 이러다 보면 결국 스플라이스가 이렇게 잡고 있고 샬케 입장에서는
탑을 막아낼 방법이 딱히 없죠. 그렇죠. 당장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좀 상대에게 타워를 주면서 골드 차이를, 성장 차이를 좀 따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드의 그 성장 차이, 골드는 큰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어메이징 더 바텀 육덕 쪽을 함께 봐주면서 일단 타워는 교환하는 구도네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미드 간의 차이가 CS만 놓고 보면 이제는 큰 타격이 아니거든요. 차르케 입장에서는 단 한두 번의 교전만 이기면 따라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스플라이스는 그 한두 번의 교전도 좀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을 몰아붙이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기면 여태까지 좁혀놓은 거 다시 벌어지는 거고요. 네. 자, 어메이징 적정글 쪽 천천히 와니 가면서 슬슬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미스트 미드. 자, 이제는 한 5분 전에 라이즈를 봤던 것처럼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어요. 확실히 이제 스킬 빗나감 역으로 죽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카싱도 정글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탈케의 와드를 다시금 좀 지워내면서 안쪽 시야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아마 지금은 좀 파밍 구도로. 오우! 와, 이걸 뺐네요. 야, 코벨. 야, 코벨. 야, 오늘 감이 살아있는데요? 그렇네요. 촉이 살아있습니다. 특히나 항상 이지리얼 할 때 저런 플레이 나오면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러한 명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전 LCK에 아마 파라곤 선수였죠. 이지리얼 명장면 하나 있고요. 아, 네. 이제는 안 보이지만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파라곤 선수, 야. 메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는 파라곤 선수가 누구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이제. 네, 워낙 예전 선수다 보니까. 자, 이어서 지금 적 블루 쪽 시야를 잡으면서 아래쪽 바텀으로, 그리고 이 바텀 쪽 압박이 지속이 되면 드래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샬케, 바텀 포탑을 지키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라이즈가 센스 있는 스킬 활용으로 한번 미니언 정리했으면 아군 부르던가 내주던가 결정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스플라이스도 무리해서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샬케도 바텀 쪽으로 당장 오기보다는 미드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플라이스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1분 남았어요. 다음 용을 무조건 챙겨야 되거든요. 정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1분 동안에 라인 관리를 해야겠죠. 지금 나르가 탑라인을 푸시해서 라인 관리를 해놓고, 네, 다 같이 용 쪽에 뭉쳐서 용 싸움을 노리는 구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샬케가 그냥 용을 주느냐 아니면 맞대응을 하느냐죠. 그런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원소 버프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정말 자신 있다면 뭐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싸우는 것보다는 나중에 싸우는 게 승률이 높다, 샬케가 그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암만 그래도 3화염은 너무하다, 싸워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지. 예. 일단 라이즈가 위쪽,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근데 비지처지 불리면 큰일 나죠. 일단 라이즈가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 라인을 마지막으로 관리하고 올 생각이고, 트런들은 제오와드 옆에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는 스플라이스에게 안 걸렸어요. 근데 스플라이스가 지금 점사하면 챙겼죠. 그리고 샬케도 현수한 해설이 얘기해주신 대로 지금은 좀 무리다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팀마다 판단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염용 3개 죽어도 한타 이기는 팀은 이겨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낸다면 오케이 샬케, 그때 완벽한 판단이었어, 이런 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저 3화염의 포킹을 견디지 못해서 지면, 아 이때 싸웠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경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결국 선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러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탑쪽은 니스키, 라이즈가 옆에 있고 어메이징까지 함께 좀 오고 있는데 니스키가 좀 더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라 와라 하는데 안 가요.
역시 쉽게 당하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이게 그냥 정규 시즌 매치여도 안 당하겠지만 플레이오프거든요. 더욱더 집중력을 갈고 닦아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낚시 플레이는 이제 잘 안 당하죠. 네. 정말 시야 보이는 대로만 가고 예측이 가능한 곳으로만 가거든요. 괜히 더 움직였다가 사고 나면은 이게 1패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3화용 먹어도 가장 중요한 건 골드 차이예요. 3화용 챙긴 것보다 만골드 차이 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골드 차이는 스플라이스 끽해야 한 1000골드밖에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 샬케가 잡아내고 바론 챙기고 그 스노우볼로 만골드까지 벌렸다. 그러면 스플라이스 이 경기 허무하게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딩하고 적 와드 지우고 이 시야 싸움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지 않게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대치 상황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탑의 레벨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나르는 계속해서 라인을 관리하고 스플릿푸시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이거 한번 싸워보나요? 근데 저로 빠지죠 그냥. 예, 육덕도 거리 내주지 않고 리스키도 급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이제 본대의 모습을 자주 비쳤잖아요. 합류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레벨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스플라이스가 바론 대치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마침 나르의 아이템은 마법사의 최후에 마법사의 장화까지 갔기 때문에 헤르메스의 장화까지 갔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예,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갔기 때문에 라이즈가 와도 할만해요. 한마디로 이대로만 간다면 스플릿 우위는 무조건 나르 오드암네가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스플라이스 계속 천천히 게임을 보고 있고 샬케도 아직은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 서서히 양쪽 다 코어템을 완성시켜주고 있고요. 일단 니스키 선수는 게임을 급하게 보기보다는 공허의 지팡이를 좀 빠르게 올리면서 뒤를 좀 당겼어요. 예, 급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저도 말하면서 아, 말을 잘못했는데 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했는데 돈이 필요 없다면 또 애매하거든요. 좀 길게 보면 이제 뭐 라바돈의 죽음 모자나 이런 걸 갈 텐데. 그렇죠. 정확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허의 지팡이를 가는 게 너무 땡겨 쓰는 느낌은 또 안 나요. 공허의 지팡이 자체가 은근히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물론 특정 챔피언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챔피언들은 공허의 지팡이를 두 번째 코어로 거의 가지 않지만 신드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킬 데미지가 잘 안 박히는 느낌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허의 지팡이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앞라인 교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딜러지는 때릴 필요 없다. 어차피 마오카이 파고들고 트런들 파고드니까 이 둘부터 제거하면 우리가 한타 이겨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라이즈? 공간의 곰처럼 들리는데요? 페이크 같죠? 네.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스플라이스가 뭐 이런 플레이 한두 번 본 거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스플라이스도 EU LCS의 잔뼈가 굵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이제 라이즈의 공간 왜곡의 시야 체크 기능이 있는데 탈리아의 바위술사의 벽에도 시야 체크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8.16 패치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아, 맞습니다. 저는 그 기능이 사실 있는 줄 이번 패치 노트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벽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불 끄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직접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네요. 전 한 번도 탈리아를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관전만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로 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아, 예. 근데 왜 혼자 게임하실 때 자꾸 벽장에 숨으세요? 벽장 어두운데. 그런 게임이지 안 합니다. 말을.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래 부시에 숨는 건 딜 교환의 기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부시에 숨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치고 나가야 딜교환 이득 보거든요. 럼블이나 제이스 할 때 부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탑쪽 눈가보기에서 딜 좀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한 번의 싸움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도는 스플라이스 12 거는 거죠. 12 거는 거죠. 못 잡아도 좋다. 상대 궁극기라도 손보시키고 스펠이라도 손보시키려고. 이런 구도는 스플라이스가 무조건 유리해요. 어그로를 끄는 동안 나르가 마오카이 상대로 점점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카이사 나르 잡으러 출장 갔어요 카이사. 자, 이게 결국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갔죠? 네, 우답네. 아, 생각보다 마저가 너무 높아서
아이 전멸을 썼는데 아이 저게 마오카이가 뭐... 그간 많은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뭐 나루도 전멸 썼잖아요. 예. 네. 나루도 썼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있죠. 예. 네. 뭐 쿨타임 같이 도니까 뭐 상대 쿨타임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스펠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이제 다텀 쪽 아까 이제 나르와 마오카이 구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피아이크로 오도암내는 무리해서 비차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정글을 빼먹으면서 시야를 잡고 이득을 조금이라도 굴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고 샬케가 카이사를 호출해서 노려봤습니다만 살아나갔고 여기서 어? 전멸 없는 오도 없네. 역주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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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 이러면 바론. 이러면 바론. 예, 그리고 벤더 전멸도 빠졌고요. 이러면 바론. 자, 그 바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샬케? 업셋은 못 가요. 자, 시간 진짜 많이 걸렸고요. 그래도? 와, 라이제가 혼자 막네요. 오, 그렇네요. 이제 카싱이 벽 너머에서 와드하러 갔다가 육덕에게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불안한 타이밍 잘 넘겼습니다, 샬케. 네, 그리고 마침 스플라이스의 조합의 데미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바론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죠. 이러면 업듯이 기분 좋아요. 결과적으로 바텀에서 나를 잡아내면서 본인 할 거 했고 상대방 바론도 막았기 때문에 이대로 크자! 우리도 후반에 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예, 뭐 전멸 없는 타이밍 동안 안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스플라이스도 아, 우리가 그린 건 이게 아닌데 예, 점점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어요. 스플라이스가 그린 그림을 재현하려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했었죠. 10분 뒤에 이즈리얼과 신드라라면 방금 바로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템이 당장은 좀 부족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일단 스플라이스 정글 안쪽에 저 와드를 설치하면서 샬케의 시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바텀 한 번 더? 오도 없네? 야, 노려보나요? 오도 없네? 자, 묶었고 커버 아무도 못 와요. 일단 나루로 변신해서 네, 나를 한번 도망갈 수 있나요? 아, 라이더한테 스턴 안 들어갔죠. 네, 이런 그런데 전멸 쓰고 들어와서 결국 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신드라가 그동안의 쉔 암살 오? 지나가던 쉔을 잘라냈죠? 예, 이러면 좀 느낌이 쎄해지는데요? 그리고 미드 자연스럽게 압박. 이러면 일단 샬케 앞으로를 놓던가 아니면 돌아가서 막던가. 근데 야. 지금 돌아가도 늦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라이즈는 냅두고 마오카이는 귀환을 하고 있거든요. 끊겼어요, 마오카이. 정조준 일격으로 한번 끊겼습니다. 예. 이거는 마오카이 못 와요. 자, 그래도 귀환으로 왔고 어, 근데 잠시만요. 신드라만 귀환하면 이거 뒤에서 트런들이 덮쳐서 물면 몰라요. 그쵸? 어, 이러면은 얘 억쟁이 못 밀어내나요? 한 대만 놓치면 되는데 아, 밀었네요. 비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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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차지? 자, 오랜 시간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전멸 없어요, 비차지? 버틸 수 있나요? 자, 업셋은 지금 함부로 확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잡혔고요. 잡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육덕 일단 억제기를 밀어주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샬케가 살짝 기분 나쁘죠? 똑같이 바꾼 거는 똑같이 바꿀 거였는데 마오카이 하나 더 물어줬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면 뭐 밀린 게 미드 억제기라서 라인 관리하기엔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샬케.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스플라이스가 네. 바론을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샬케 저거를 그냥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담에 나를 들고 있죠. 뒤에 육덕, 육덕, 니스키. 자,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육덕이 아직 전멸 없어요.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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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죽으면 안 되죠. 일단 빠졌고요. 다시 바론, 다시 바론. 근데 어메이징의 전멸이 빠져서 이거 스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싸워야 돼요. 샬케는 싸워야 돼요. 근데 4대5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어메이징 쫓겨났고요. 예. 아, 바로는 스플라이스가 가져가네요. 근데 없앤? 도발 이동. 오, 그냥 들어가서. 이거 위로. 상대방 위로 몰이하죠. 우담내부터 우담내 도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예, 잡았습니다. 위로 몰이해서. 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플라이스가 아래 3명이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그라운드 귀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요. 결국 한 명 내주고 바론을 챙긴 스플라이스가 됐습니다. 결국 스플라이스가 이득을 크게 봤죠.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샬케 이후에 들어오는 스플라이스의 저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총 결산을 해보면 양 팀 다 타워 두 개 억제기 하나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샬케는 탑 상대방 탑 나르를 두 번 잡아냈지만 스플라이스는 마오카이 한번 잡아내고 바론을 가져간 게 훨씬 크죠. 예. 여기서 업셋이
한번 파고들면서 스플라이스의 챔피언들을 위쪽으로 몰이해봤는데 스플라이스의 챔피언들이 한 번만 위로 빠진 뒤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전하게 빠져나갔죠. 브라운 먼저 위로 갈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시에 들어가서 빠르게 교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고요. 자, 여러분 샬케는 다시 한번 스플라이스의 공세를 좀 막아내야 됩니다. 자, 천천히 버프부터 챙기고 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스플라이스. 자, 그래서 샬케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골드 차이는 지금 2000골드도 안 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국 화염용이라는 게 또 무적은 아니잖아요. 예. 좀 상대방의 데미지가 세지는 거지. 예. 탱킹 능력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샬케가 잘만 싸우면 여전히 죽일 만한 화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당장은 스플라이스 천천히 라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론을 들고는 있지만 뭐 아주 유리한 건 아니다. 막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탑 쪽에선 육덕 선수의 라이즈가 좀 라인을 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르를 보냈죠. 예. 네, 라이즈가 저 정도 템 나오면 나르라고 해도 1대1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라이즈가 계속해서 실드 돌리면서 카이팅하기 때문에 모두 합내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현실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부메랑 던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카싱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줬고요. 그리고 당장 순간이동이 있는 건 나르가 아닌 라이즈 육덕입니다. 자, 스플라이스 바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은 바로 챙기고 오히려 타워 밀린 상황 되는 거거든요. 자기 육덕이 지금 밀어내겠는데요 다? 예. 그게 지금 문제죠. 바론이 없는데 타워를 더 잘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플라이스도 지금 바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군화해 봐야 돼요. 적군화에 대박 터지면 그대로 싸움 열리거든요. 예, 그리고 쓸려 나가는 그림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쓸려 나가면 경기 끝입니다. 예. 반대로 샬케가 여기서 승리하고 탑을 라이즈가 밀어내면 경기 한 번에 뒤집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억제기 포탑 밀었는데요 라이즈? 나르가 막아낼 수가 없죠. 예. 이러면 속도 싸움인가요? 결국 서로 억제기 밀어내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얘기대로 되고 있네요. 대신에 이러면 라이즈가 라이즈가 빨리 도망가야죠. 스플라이스의 지금 챔피언들이 귀환해서 라이즈 잡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샬케의 나머지 챔피언들도 귀환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예.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니까 라이즈도 빠져나가네요. 결국 바론 버프를 가져가고 이득을 챙긴 건 딱히 없습니다 스플라이스. 그냥 골드 정도 느낌이네요. 별 의미가 없는 발언이 되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나오는 저 장로용. 장로용은 좀 느낌 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크게 다르죠. 예. 이거 직접적으로 싸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플라이스가 먹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플라이스 바로 왔고 샬케도 이번에는 그냥 줄 수 없다. 다 함께 모여있거든요. 자, 여기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바론 먹고는 겨우 600골드 가져갔던 스플라이스. 오, 백도! 오? 백도! 오? 오? 예, 샬케 백도 가죠. 자, 상대 바론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 맞을진 좀 이거 맞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귀환만 버티면 되고 마오카이가 원래 좀 끈적끈적한 챔피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끈적끈적 버티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예, 쌍둥이 하나 밀리고 두 개째 코백하신 이거 올 수 있나요? 코백하신 일단 하나 밀렸습니다. 예, 넥서스 백도! 넥서스 아! 야, 이거 하나예요. 밀었는데요. 넥서스 파괴됩니다. 제제. 야, 머리 진짜 좋은데요? 예, 패캐했네요 샬케. 상대방의 바로 머프가 없고 마오카이 같이 오래 버티면서 CC를 돌려서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을 보유한 샬케가 마지막에 백도어 판단을 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와, 야, 5세트였으면 역대급 엔딩이었을 것 같네요. 예. 네, 1세트부터 이런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1세트에서 예. 나올만한 엔딩이 아니었어요. 와, 그런데 해냈어요 샬케가 말이죠. 이대로 싸웠으면 결국 반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샬케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화염용? 먹어봐야 의미 없다. 네. 이렇게 안 싸워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끝냈는데 뭐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정답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야, 스플라이스 이거 얼얼하겠는데요. 어, 이번 거는 진짜 판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경기 중에서도 정말 아주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었어요. 네. 가장 깔끔한, 최근에 봐서도 백도어 중에 최고로 깔끔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게 다른 팀 같으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샬케의 담력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페나팅 말고는 이런 플레이 하는 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샬케가 했고 그것이 정답으로 맞아떨어지면서 1세트 선취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야, 이제 2세트 스플라이스는 항상 뒤를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이렇게 되면서 1대0으로 샬케가 앞서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어떻게 될지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